귤밤 4월 19일 귤밤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캐릭터를 받아 머리카락을 그려주는 콘텐츠를 진행하였어요. 이름하여 폼미용실 케어업. 당시 생방송을 보기 좋게 편집하였으니 재미있게 즐겨주세요. 삐쭉! 첫 번째 손님은 아라레님의 캐릭터. 이 아이는 아이돌 컨셉의 캐릭터라고 하네요. 와,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죠? 이 캐릭터의 머리는 세련된 느낌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. 한쪽 앞머리를 살짝 띄워주고 다른 한쪽은 귀 뒤로 넘겨서 핀을 하나 꽂아주었어요. 캐릭터의 설정에 맞는 컬러로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손님 헤어스타일링 완성! 이어서 두 번째 손님, 레몬님의 캐릭터입니다. 이번에는 강아지 의인화 캐릭터네요. 순수한 눈망울과 갸웃거리는 포즈가 너무 귀여워요. 동글동글하고 복슬복슬한 느낌의 곱슬머리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죠? 이러한 베이비 펌은 귀엽고 부드러운 인상을 살리기 좋은 스타일이에요. 머리색은 강아지 귀와 함께 따뜻해 보이는 색으로 넣어주었습니다. 이렇게 두 번째 손님의 헤어스타일링도 완성! 세 번째 손님은 여한님의 캐릭터입니다. 이번 캐릭터는 한복을 입고 있네요. 순한 눈매에 점잖은 선비 느낌이 나서 갓을 씌우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약간의 판타지 느낌을 더해서 단정하게 내린 긴 머리로 진행해보았어요. 옆머리는 길게, 뒷머리도 깔끔하게 반묶음 해주고요. 앞머리는 조금 옆으로 넘겨주면서 단아한 느낌을 살려주었습니다. 머리색은 까만색으로 하면서 차분하고 정갈한 느낌으로 해주었어요. 이렇게 세 번째 손님, 여한님의 캐릭터도 완성! 삐쭉! 폼미용실! 오늘의 스타일링 성공인가요? 다음에도 폼피츠 미용실을 또 한 번 더 열 예정이니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